공룡 탐험 34화 대형 육식 공룡 스피노사우루스. 이 안에 뭐가 있나? 살려줘! 아, 좀 떨어져라! 야, 잡, 야! 아이고! 이거 뭐지? 으아! 귀신이구나! 살려! 어? 으악! 괴물이다! 어? 저거 타신이잖아! 아저씨! 저러다 타이머신이 망가지면 우린 아무데도 못 가요! 진짜? 그래도 우선 피해! 저기에 깔리긴 하다면 죽는다고! 누구야! 안 잡아먹을 테니 나 좀 도와줘! 도와주고 나면 우릴 다 잡아먹으려는 거잖아! 아니야! 널 해치지 않을게! 진짜라니까! 제발 내 머리 위 괴물 좀 치워줘! 육식 공룡의 말을 믿냐? 어서 도망이나 가! 뭐시? 두고 보자! 널 용서 안 하니! 분명 숫자로 시작하는 공룡인데 스피노사우루스? 맞아! 스피노사우루스! 빈청이 알려주셨던 공룡이었어! 스피노는 가시란 뜻이야. 봐! 돛을 이루던 뼈가 마치 가시 같았니? 스피노사우루스의 저 거대한 돛은 몸의 온도 조절에 그만이지. 햇볕이 뜨거울 땐 얍! 이렇게 햇볕이 닿는 면적을 줄이고 바람이 불 땐 활짝 펼치지. 아이고 시원하다. 정말 돛 때문에 그런지 무지 큰 것 같아요. 맞아, 육식 공룡 중에 그 크기가 1등이니까 4층짜리 건물과도 맞먹는다고. 아 맞다, 쥐라기 공을 3편에서 봤었어요. 아이고 너 나쁜 놈. 으잇! 공룡이 저한 날 그냥 지나쳤겠다. 죄송해요. 무서워서 도울 수가 없었어요. 채, 변명은 필요 없다. 나와! 너부터! 아파요! 내가 복수 안 됐지? 너희는 한 입에 삼켜주마! 으악! 악어를 닮은 공룡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. 난 이대로 죽는 걸까? 비한 공룡 탐험 35화 물속 악어 공룡 스코비누스 편도 많이 기대해줘.